이 수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의 수업 모델들일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리 사운드 딕셔너리 이런 개념도 학회에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개념들이에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엘리펀트 옆에다가 엘리펀트란 소리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아까 그림 사전도 보셨지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림 두 개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학생들 중에 그날로 올리는 아이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 저는 그 첫날 한 작품들은 특별 우대를 해줘요. 칼라로 출력해서 그반 교실에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그 숙제는 저에게 물어보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네. 스튜던트 티처. 교사 도우미. 교사로서 학생의 개념. 그렇죠? 그러면 이 소리 사전은요.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다운받으셔서 여기 3500.exe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압축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3500개의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탐색기 내에서 엘리펀트면 엘리펀트를 선택해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숙제를 더 쉬워하겠습니까? 이 숙제를 훨씬 더 쉬워하죠. 네. 고민의 여지가 없다. 그림은 여러 개 중에서 골라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다? 자존심 강한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검색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애들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여기 밑에, 바로 밑에 중고교 단어 3500개 웨이브 파일 모임 이렇게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여기 지금 재생기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연결이 안 되고 다른 재생기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것도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네. 그럼 일단 한번 제가 엘리펀트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으면 좀 힘들지만 어쨌든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 넣으면 여우와 같이 됐네요. 더블 클릭하면 소리가 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헤드셋을, 요즘 혹시 좌석에 헤드셋이 있나요? 네, 헤드셋이 있으면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한글이 요 좌석에 있는 것이 혹시 한글 97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97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글, 표 안에 들어가면 안 나요. 한글 2002 이상에서는 표 안에 들어가도 지금처럼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 요령은 똑같거든요. 예, 더블 클릭하면 소리가 납니다. 검색을 누르고서 모든 파일 및 폴더. 그래서 여기서 엘리펀트로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엘리펀트가 나오면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요령으로 수업 시간에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그러니까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이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애들에게 단어를 읽혀준 기억이 참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과 함께 수업을 하니까 굳이 저의 발음을 아이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듣기 실력도 많이 늘겠죠. 네, 이번에는 다른 단어, 역시 복사해서 누르면 한글 속에 네, 이와 같이 그러면 수업할 때 실은 이 대목에서 교사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수업이 가능하죠. 아이가 직접 소리 클릭하고 아이들은 그거 단어를 듣고 받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상을. 그런데 이걸 써서 선생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보면 뒷면이 이렇게 텅 비어있죠. 요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이따가 본문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냅니다. 매시간 내요. 매시간. 그래서 내면 1점, 안 내면 0점. 이와 같은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3,500개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소리가 있죠? 네, 있습니다. 뭐 없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찾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 역시 자양용어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놨습니다. 그 바로 밑에 웹스터 소리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웹스터 3,500개 소리 파일이 만약에 없다면 그 밑에 웹스터 소리 사전에서 소리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3,500 사운드 바로 밑에 웹스터 소리 사전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없는 단어를 찾으세요. 네, 주소 이름이 굉장히 아주 단촐하죠? mcrossbatw.com 웹스터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없는 소리를 넣으시고 다운받으세요. 컨센트레이트라는 단어가 마침 없어서 자 그럼 본능적으로 선생님들 어디에 마우스가 가나요? 스피커에 가요. 빨간색 스피커에 손이 가지요? 네, 클릭해보세요. 헤드셋 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엠파스라든지 거기서 소리 파일을 제공하지요? 네. 우리나라 사이트들도 다 소리 파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외국 사이트인 여기를 소개해 드릴까요? 왜일까요? 아, 뭐, 그, 나우나 네이버도 원어민입니다만은 왜 굳이? 예, 이거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놨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른 국내 사이트들은 소리 파일을 제공하지만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 부분도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원래 MSN에서 소리를 제공했었고 제가 MSN을 계속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싹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야말로 닥쳤던 개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한 학기 동안 학교로 돌아가셔서 다른 선생님하고 공동 작업하세요. 없는 거 당신 다운받아. 나는 몇가부터 몇가 할 테니까 해서 다운받아 두세요. 인심은 바로 거기. 교사의 여유 있는 그 멀티미디어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디를 보면 클릭 다운을 할 수 있냐면 Click here to listen 이 부분 이 별표 있고 Click here to listen with your default audio player 이 부분에 커서를 대고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찾으신 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죠. 끝에 부분이 숫자가 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걸 바꿔서 이렇게
저장하시는